우리 문종승 씨와 정형돈 씨입니다. 우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미소 코디도 우리 매니저 오빠들 가운데 예전에 종승희 오빠 제일 괜찮다고 그러셨죠? 네. 예. 종승희 오빠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갸냘픈 외모에 예. 몸은 좋잖아요. 아, 그래요. 매니저 오빠들 가운데 요 오빠는 조금 아시는 오빠 있어요? 최종훈이 얘기하시죠. 저한테 지금 작은 목소리 최종훈이. 최종훈이. 아, 솔직한 분이세요. 예, 솔직합니다. 자, 우리 정형돈 씨와 문종승 씨. 자, 정형돈 씨와 우리 그 종승 씨가 마지막 일을 할 때 정형돈 씨가 해줬던 이야기. 뭐 솔직하게 쓰시면 돼요. 놀란다, 자, 정현도 씨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해라. 오. 자, 종승 씨에게 좀 말. 과연? 자주 연락해. 아, 자주 연락하셨어요? 네, 예, 집에도 지금도, 예. 집에도 가끔씩 놀러 가요.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좋네요. 진짜.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사이는 좋은데 이렇게 조금 웃음은.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좋으면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죠. 네,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노홍철 씨, 노성철 씨 형제. 컴온! 좋습니다. 드디어 우리야, 드디어 우리. 자, 우리 두 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야, 이거는 상당히 그 난이도 있는 질문입니다. 와우, 좋아요. 우린 피를 나눴으니까. 노홍철 씨의 지금까지 여자친구 수는? 오! 지금 가족들은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네? 언제부터? 사춘기 이후로. 여자친구가 좀 심각한 여자친구를 말씀하신 건가요? 두 달 이상 사귄. 아, 두 달. 집에 인사시킨 여자 있어요? 집에 수시로 오긴 오는 것 같긴데. 자, 지금 노성철 씨가 상당히 바꿔. 상당히 저희들 질문을 아주 성실하게 너무 지나치게 성실하게 지금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숫자 바꿨어. 자, 노성철 씨부터 보겠습니다. 노성철 씨, 하나, 둘, 셋. 고! 두 분! 두 분! 확실합니까? 어? 네. 두 달이 이상 사귄 분이 두 분이다. 두 분! 너무나. 자, 노성철 씨. 하나, 둘, 셋! 일치구나! 한 자리 아니야, 한 자리. 한 명이 아니군요. 아홉 명. 왜 이래? 네, 일곱 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두 달. 두 달? 생각해봐요. 그때 숫자는 몇 명?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약간 곤란하시겠는데요, 지금. 자, 마지막 하시와 김주현 씨입니다. 자, 큰 소리로 부탁을 드릴게요. 하의 석사 전공 분야는 아니, 그거 말고 요거요. 아, 예. 자, 저 미소야. 네? 제 손을 잘 봐요. 네? 예. 미소형이 잘 안 봐요, 저를. 예, 요걸 봐요. 네. 예. 하가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오. 자, 하시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자, 주현 씨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죽지 않아. 안자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 하시는요? 이거죠, 이거. 아니요. 항상 힘내요. 아, 맞아. 왜요? 아, 진짜 저희는 그래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자, 우리 미소양, 이번 순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환장의 짝꿍입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환장의 짝꿍. 저 순간 기운이 좁아졌잖아요. 환상의 짝꿍! 이게 아니라 환상의 짝꿍! 야, 조금 저 톤을 좀 높여가지고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즐겁게. 미소 씨가 환상의 그거하고 그래요, 그래요. 씨가 짝꿍하고 한번 해볼까요? 환장의. 좋습니다. 자, 시작! 환장의 환장해 그냥. 맞는데. 답답하구나. 아, 괜찮아요. 예. 한 줄 냈어요. 한장하다고. 본인이 지금 굉장히 속마음을 표현한 거죠. 예. 환장해. 자,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미소영? 네. 자, 환장해. 짝꿍. 예. 저도 이렇게 미소영하고 장 씨가 노래 이렇게 저 대화를 나누면서 오래 서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아니 혹시 저 부산이죠? 그 고향이요? 네. 네. 지금 부모님께서 부산에 계신데 부모님께 꼭 뭐 간단하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카메라 보시고. 네. 예. 엄마, 나 방송 나왔어. 나 이거 녹화 좀 해줘. 알겠지? 사랑해. 원래
톤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 원래 톤으로 월 피곤한 네, 거죠. 네, 예, 고향 말로 좀 해주세요. 나 지금 서울 왔어요? 원래 대기실 톤 있잖아. 나 지금 서울 말 써요? 예, 좋아요. 이 사실 미소영하고 같이 그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던 그 친구 코디가 계세요. 예. 두 분이 그 대화를 하면 이렇게 하세요. 하지 마리, 니 짜증 난디. 예. 밥 먹으리. 그분은 다른 분 코디네이터로 지금 옮기셨죠? 아니요, 그만뒀어요. 예. 아, 잘 몰라요. 그분도 서로 너무 몰라요. 어떻게 좀 예, 보시는 시청자분께 씁쓸한 소식을 예,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또 한 분이 일을 그만두셨다는. 예.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예, 이렇게 좀 된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인사를 좀 드립니다. 자, 가면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황장의 작곡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분의 호흡을 가장 아주 굉장히 그 적나라하게 드러내줄 바로 그 스피드 퀴즈 시간입니다. 자, 문제 주세요. 형이 이런 척 하는데 내가 되게 싫어하는 거. 귀여운 척. 자, 정답. 정답이에요. 아, 이거 형이 불렀는데요. 형이 불렀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 이 노래... 짝사랑. 정답. 형, 이것 때문에 형이 그 무한도전 멤버들한테 되게 미움을 산 적이 내가 이걸... 굴비. 정답.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무한도전 꽃감. 형이 개인기 할 수 있는 동작으로. 괴물. 소리 내도 돼요. 방역차. 정답. 형 머리에 쓰고 있는 거. 헬멧. 정답. 말도 안 돼. 형이 잘하는 욕. 이 바보. 멍충아. 이 바보. 뚱땡아. 바보. 쭈꾸미 말고. 바보. 이 바보. 가시덩어리. 쭉정이야. 미움 샀던 거 굴비 꽃감 다 맞췄어요. 완벽해. 자, 여섯 문제 맞추셨습니다. 여섯 문제. 자, 내비게이션 걸고 하는 거죠. 예? 내비게이션 걸고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일단 저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세 개가 네? 많이 맞췄으니까.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오! 제발 내비게이션 제발. 자, 지금 현재는 정준하 씨, 최종훈 씨 커플이 1위입니다. 와, 내비게이션. 자, 문제 주세요. 네가 전 국민 MR 그 대망신 사건. 방구. 정답! 침. 만나네. 오버. 네가 제일 없애고 싶은 거. 어? 네가 여기서 제일 없어져야 되는 거. 유재석. 방금. 정답! 그치. 메모리. 멍충아. 그게 뭐야? 네 별명. 내물려? 2인자 넘어가. 패스! 항상 나한테 얘기하는 말, 세 글자. 늘 얘기하는 말. 말고. 해봉이. 답답아. 답답아, 정답. 패스! 네가 제일 가고 싶은 그 미국의 어디? 뉴욕. 말고 또, 다섯 글자, 여섯 글자. 샌프란시스코. 오케이. 우와, 대박이다. 야, 지금. 아, 여기는 진짜 힌트가 특히, 너무... 특히 놀라웠던 게 침... 아,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야, 여덟 번째 성공! 야! 아, 내비게이션 뺏겼어. 야, 두 분 따로 들어가시는 거 보셨죠? 따로 들어가. 야, 이게 점점 내비게이션이 옆으로 넘어가요. 자, 야,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환장의 짝꿍 스피드 퀴즈입니다. 다음은 하하 씨, 김지현 씨! 자, 우리 주현 씨하고 하하 씨입니다. 사랑해. 아하씨! 네. 자, 문제 주세요! 형, 키가 작은 꼬마 이야기. 나, 내 별명! 꼬맹이! 그 앞에!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땅꼬마! 그렇지! 땅꼬마, 정답! 형, 해경이 그 직업! 기상캐스터! 아, 그니까 그 두자! 설명이 부족하네! 야, 바보야! 아, 동작입니다. 패스. 형 지금 그 대학원 석사. 오케이. 정답.
형이 제일 잘하는 거 준호 형 모델이랑 고기 구워 먹고 해서 내가 물 이거 통로 정답. 야야 미국에서 차가 수입되고 막 이렇게 고기 수입해오고 세 글자 영어 FTA 오케이 정답. 와 수프 그렇지. 아우 씨 패스. 형 친구 플러스 축구 선수 형 친구 앙리 맞아. 정답. 와 대박이다. 야 앙리 씨가 본인 친구예요. 아 야야 어디서 막혔지? 우리 주현 씨 아저씨 여섯 번째. 야 잘했어. 야 쉬쁨 참 예. 야 FTA 미국에서 수입차 넘어오고 쇠고기 넘어오는 거. 그러니까요. 아 설명 그걸 또 주현 씨가 맞추셨네요. 오 FTA 맞췄어. 자 일단 아직도 정 실장님하고 박명수 씨가 여덟 문제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마지막 너무 잘해. 떨지 마. 침착하게. 서두르지 마는데 자 지금 티셔츠가 뜨거운 때문에 네. 아, 오케이. 노란 염색을 하신 분이 노웅철 씨. 자, 오케이. 검은 머리가 노성철 씨입니다. 자, 고! 과연 여덟 문제 1위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준비, 시작! 홍철아! 아이, 뭐라이! 그렇지! 야! 가봐! 아니, 플러스 맞춰야 돼. 홍철아! 불포 사이. 뭐 했잖아. 염색! 그니까 그 전에 파마! 아, 쟤! 정답 파마! 어이! 동작! 이게. 아이비! 빨간! 와우! 모자 같이 가야지 같이 누가 끝나 같이 갈 때 있잖아. 누가 끝나 누가 집 우리 집 아니 거기면 더 가까운데 가야 되는데 먼저 둘레 대기실 그러니까 좀 먼데 성과 성과 복철아 너의 희망 너의 삶의 이유 소녀 네 끝이 와우 복철아 엄마는 어머니는 나를 널 좋아 형을 더 좋아해 그걸 뮤지컬 말로 뭐라 그랬지 편해 그렇지 와우 컴온 동작 아, 동과! 동과! 오 마이 갓! 동철아! 특집이었거든? 내가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때 특집 때. 뭐야! 내가 꼭 만나고 싶다고 찰나이 근처에. 아! 아! 오 마이 갓! 다섯 문제! 오 마이 갓! 김태희! 야, 차마! 멍철아, 끝나고 가야 되는데 몰라. 차마 가족이기에 부를 수 없었던, 설명할 수 없었던 첫 번째 문제. 골프라스 아이 oh 너와 God. 나가 너와 나 내가 끝나고 가봐야 할 곳 아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 와. 일단 박명수 씨 정석권 실장님이 여덟 문제로 앞서고 있지만 저와 미소양 네. 마지막으로 자 미소양 저에게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시민서 화이팅 자 마지막 저희도 이거 잘하면은요 아홉 문제 맞추면은 저 내비게이션적인 상품으로 받아갈 수 있어요 박수 됐어요? 네. 자, 시작. 오빠가 잘 보는 거. 비디오. 통과. 이거. 동작. 동작. 땀. 줄임말. 아, 줄임말. 겨털. 오빠 내가 잘하는 거. 오빠한테. 짜증. 비슷한 거 세 글자. 반말. 아니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세 글자. 맞다. 시끄러.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와우. 세 글자. 통과. 내가 또 잘하는 거? 하지마리. 아 말고 맨날. 몇 시에 끝나요? 늦잖아. 시계. 아 늦잖아. 시계 사줘. 아 늦잖아요. 지각. 아 미소영이 잘한 거 지각. 아. 아, 좀 설명을 잘 하셔야죠, 미소야. 아니, 설명 잘 했어요, 좀 되게. 아, 그래요? 아니, 그 세 글자가 뭐예요, 단어가? 말대꾸. 아, 말대꾼데, 아.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꾸로 끝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그리고 미소야. 네? 1972년 8월 14일 그냥 통과했는데 뭔지 몰라요? 네. 제가 기억 못 해요. 진짜요? 와, 2년 됐는데 몰라. 야, 그냥 넘어가네. 야, 나도 하는데. 진짜. 그걸 통과한 거예요? 통과했어요, 그냥. 아, 좀 서운해. 아 싸웠을 때 그냥 싸웠을 때 맞구나. 아니 저 미소 형이 저랑 사이 저 좋습니다. 이게 사실 뭐. 여기 지금 나타났는데 뭐 좋아 형님. 관심. 저랑 좋잖아요 관심이. 미소 형. 네. 그렇잖아요. 네. 어색하잖아. 짝소리가 안 나잖아. 아니에요.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환장의 짝꿍 박명수 씨 정 실장님 슬램.